제가 처음에 땅을 잘못 찾은 줄 알았습니다. 독산동 물건처럼.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경매새마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을왕리, 그러니까 뭐예요? 영종도에 왔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근린 시설을 보러 왔어요. 글램핑장이고요. 토지 면적은 950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글램핑이 한 10개 동 되는 글램핑장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 감정가는 40억, 평당 400만 원 조금 넘고요. 현재 최저가는 4차까지 떨어져서 13억 8천입니다. 평당 14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여기 보이는 4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한 6m 도로에 접해 있는, 양쪽에 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경량 철골조로 된이 건물, 이 캠핑을 위한다면 진짜 캠핑을 하라. 캠핑위라고 써 있는, 이제 햇빛에 바래져 갖고 없어지는 듯한 이 캠핑장이 경매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물건을 또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로 보이는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을 좀 잠깐 카메라로 비춰보면 저쪽에도 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도로가 있다. 저기는 6m, 이쪽은 4차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 위치도 좋고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저기 보시면 뭐 주택도 짓고 있고 새로운 식당도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그 금천구 독산동에 가갖고 땅을 보러 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 영상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 땅을 보러 갔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죠. 땅이 있는 게 아니고 5층짜리 건물이 신축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자, 좀 놀랄 일이 또 있습니다. 경매지를 좀 보면, 이게 도면인데요. 도면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쪽이 4차선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6m 도로고요. 나온 건 이만큼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잘려져 있는 것들 있죠.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여기에는 뭐 샤워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면, 감정평가상 사진으로 보면, 자, 요런 텐트 글램핑장 있고, 또 딴걸 볼까요? 요런 수영장, 그리고 요런 샤워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땅을 잘못 찾은 줄 알았습니다. 독산동 물건처럼.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 경량철골조 건물과 저 끝에 있는 저 건물을 제외하고는 어딜 봐도 그 글램핑이나 샤워장, 수영장이 없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아니, 그런 시설이 좀잘돼 있나 해서 왔는데, 아무래도 관계자가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땅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매가 나온 걸 함부로 갖고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지금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 4차선 도로와 우리 땅 사이에 국가 땅이 돼 있네요. 그 실제로 보는 면적이 1000평이 넘어 보여요. 땅이 좀커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큰 거죠. 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왜냐면 나라 땅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참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주제를, 이 없어진 경매 목록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야, 없어졌으니까 당황한다. 또는 맨 땅을 갔는데 건물이 들어와 있으면 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또 우리끼리만 이제 이런 작전 한번 짜보자고요. 사실 아까가 나와 있는 그런 수영장, 그런 글램핑 이런 것들이 이미 중고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중고가 돼 버려서 그거를 또 활용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원칙은. 원래 제 생각에는. 근데 마침 그걸 가져가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게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걸 감안하고 입찰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낙찰을 받고 낙찰 허가까지 내고 장금까지 다 내야 됩니다. 중간에 이걸 이유로 뭐 낙찰 불허가가 나버리고 그런다면 우리는 헛고생을 하는 격이에요. 자, 감안을 하고 낙찰을 받고 그거를 잔금을 다 냈다면 이제 우리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작전이 뭘까요? 자, 저는 이렇게 작전을 짜고 싶어요. 급조한 거지만 제 경험에서 나오는 작전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런 부동산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잔금을 다 낼 겁니다. 내고 나서, 즉 소유권 이전을 모두 마친 후에 제가 경매 나온 것들에 대한 수천만 원어치, 즉 글램핑 10동, 그리고 샤워장 1동, 그리고 수영장 하나, 이게 내가 낙찰받은 목록이 없기에 그만큼만 다시 돌려달라 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것 같아요. 즉 150만 원의 낙찰을 일단 받아놓고 그걸 돌려받음으로써 예를 들어 130만 원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자, 필요 없는 게 마침 사라져서 좋은 현상으로 우리한테는 좋게 긍정적으로 풀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나 거기서 평당가가 10만 원 또는 20만 원이라도 낮아진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꽤 잘 산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경매를 보다 보면 뭐 이러한 아주 특이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법정이상권도 그렇지만 이거는 또 거꾸로 물건을 뜯어간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당황하지 마시고, 또는 이걸 가지고 경매 물건을 하니 마니 그 여부를 결정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잘 풀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 대망이었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